부활을 참된 의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뜻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은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사교리가 전과 4장 16절에서 17절에는 그리스도원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27장 52절에는 무덤들이 열리며 가서 성교의 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의 부활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이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많은 신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무덤에서 나와 성에 들어갔다는 사람들의 행동에 관한 기록은 성경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정말 우리가 죽은 후에 무덤에서 나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떠한 사람들이 다 살아난다면 땅도 부족하고 식량 문제, 주택 문제, 교통 문제, 식당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이나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자체가 말 그대로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또 다른 죽음을 의미하는 죽음이 아닐까요? 누가복음 9장 60절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은 죽음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에 대한 죽음이란 예수님께서는 활동하고 있는 사람을 죽은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활동하고 있는 사람을 죽은 자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성령 죽음의 의미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육신의 죽음과 개념이 다르다면 부활의 의미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육신 영생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정 육신이 죽지 않고 영원히 지상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